가신 전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이 섬김이요 예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에 대한 내용이죠. 유월절을 위한 준비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기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을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르치고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룩한 궤를 둬라. 그리고 어깨에 매어 옮기지 말라.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 왜 어깨에 매어 옮기지 말라 그러죠? 어깨에 매어 옮겼다가 죽은 자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조심해서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글을 따라 족속의 순서대로 스스로 준비하라. 철저하게 각자 이 말은 왜 스스로 준비대로 스스로 하나 각자 맡겨진 일들의 직분 직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하나 5절에 보니까 순서대로 또 레위 족속의 순서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은 순서가 있어요. 어떠한 뭐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질서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서는 바로 뭐가 먼저냐? 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양들을 위해 준비해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절기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것들 너희 생각 임의대로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편의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뭐 순서대로 하나하나 명령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 뭐 그냥 은혜로 하지 뭐 대충 하지 뭐 그냥 사람의 생각과 편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시아가 유월절 제물로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8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양 2,600마리, 소, 주소 300마리.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유월절 제물로 양 5,000마리, 소 500마리.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이 제물들 엄청납니다. 양 5,000마리, 소 500마리. 우리가 이게 뭐 그냥 숫자로 500마리, 5,000마리. 여러분 이걸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뭐 한 100마리만 모아놔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5,000마리, 500마리도 아니고 이런 소가 500마리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수소 아까 보니까 어린 염소 3만 마리. 이야 양과 어린 염소 여러분 참 상상이 갑니까? 3만 마리, 3천 마리, 양 2,600마리. 이거 뭐 아마 이 동물들만 다 모아놓고 쌓아놔도요, 그 아마 울음소리라든지, 이야, 이거 뭐 대단할 거야. 무슨 동물농장이죠. 웬만한 그 목장보다 더 크죠. 큰
어떤 목장을 통째로 갖다 그냥 제물로 바치는 격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0절에 예배가 준비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자기 자리에 섰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 자리를 준비된 자리 순서대로 거룩하게 순서대로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뭐죠? 순서대로 거룩하게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서 질서정연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을 옆으로 옮겨 제길대로 순서에 따라 여호와께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피를 뿌리고 여러분 왜 피를 뿌리죠? 죄를 사하는 건 피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정말 우리의 속죄 우리의 번제 누가 되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셨죠. 13절에 그들은 유월절 양들을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대로 계획대로 또 거룩한 예물들은 냄비에 삶아 나눠주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밤이 될 때까지 번제물과 기름을 드렸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노래의 사람들은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또 선견자 에드든이 명령한 곳에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준비를 했다. 문지기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밤이 늦게까지 또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번제물과 기름을 드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일이 잘 준비됐다. 이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잘 준비됐다는 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철저하게 잘 준비됐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준비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 유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이래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이니까 이 말은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아주 그냥 완벽하게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 그럼 보세요. 이 말은 이렇게 놀라운 절기 아주 준비된 예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사역 하나님의 일을 그냥 우리가 대충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제사장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그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준비된 축제, 어마어마한 이 예배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럼 보세요. 어떤 왕도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사무엘 시대 이래로 사무엘 시대 이래로니까 얼마나 오랜 왕들의 역사 아닙니까? 왕들의 역사.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 중에 이런 적이 없었다. 이 말을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크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3만 마리 뭐 제가 보니까 뭐 몇백 마리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몇천 마리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배,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예배 준비된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준비된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예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 되기를 그런 사역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준비된 예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질서대로 거룩함을 따라 정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래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래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음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은혜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구협의회 또 예배가 있어서 목양제일교회 가양역 옆에가 6단지인가요? 그쪽에 좀 도심 가야 돼. 저희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